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찾아온 카페는 한경면 청수교계에 있는 카페인데요.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. 이 카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앞에 수국도 있고 전에 문을 열다 안 열다 했는데 어저께 사장님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언제 계속 카페를 이제 한다고 해요. 한번 같이 둘러보겠습니다. 저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앞에 표지판 잘 보셔야 돼요. 수국이 되게 예쁘다. 수국도 예쁘죠? 주차장은 뭐 넓은 것 같아요. 주차장은 넓은 것 같고. 수국도 딱 있고, 길도 예쁘고. 이거 잘 꾸며놓으셨네. 이번에 꽃들이 예뻐서 참 좋네요. 예쁘다. 카페가 예뻐요. 안에는 처음 들어봤어요. 안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이쁘네. 전에 이 근처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오늘 안에 들어온 거는 처음이네요. 바깥에 수국도 그렇고 정원도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안에 오늘 처음 들어와서 들어본 결과 이야 깨끗하고 이쁘고 바깥의 경치도 풍경이 너무 멋지네요. 멋지네요. 하여튼 같이 우리랑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좀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었다 가는 딱 좋은 카페네요. 9시에 열어요? 네. 와, 1층에 온다. 다른 데 10시에 열던데. 왔으니 또 먹고 가야지, 또. 내 돈 내 산. 항상. 저는 내 돈 내 산입니다. 빨리 좀 먹구나. 시원해서 좋다. 한림읍의 해와탕이라고 목욕탕 컨셉으로 새로 생긴 신상 카페입니다. 서로 이렇게 그러기 탕탕 부닥치는 소리도 듣기 좋고요. 그리고 또 스모그처럼 바닥에는 또 하얀색
연기 뭐라 그러다 스모그라고 해야 되나? 100% 뭐 부해한 스모그도 쫙 나오고 너무 좋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. 분위기도 있고 좋습니다. 보트도 빌려서 탈 수 있는 곳이군요, 여기가. 자, 세 번째 목적지. 와,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는데, 와, 멋지다. 세 번째 찾아온 곳은 봉성 프리마 카페. 꽃이 만발. 야, 진짜 예쁘네. 연예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카페네요. 이야, 사진도 많이 붙어있네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또 다른 장소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